시간 교회에서든 각 가정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흩어진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규상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세우신 이규상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위치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받으신 새벽 기도회 출입증은 가지고 계셨다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출입증 뒤에 성함과 교구를 적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오전 7시까지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 야이르가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12절과 18절과 그리고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자주 사용한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그때에 라는 시간의 표현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왕의 왕권과 군사력은 이스라엘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무너뜨리지 못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각각 아무 조건 없이 땅을 기업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세 지파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본문 18절에 그때라고 다시 시작하면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어마어마한 조건을 거십니다. 즉 세 지파는 이미 얻은 땅을 놔두고 형제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 지파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잘못을 크게 나무랍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에 큰 위협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세 지파가 모세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과 가족을 남기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그 전투로 갈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와 공동체는 그들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세부적인 과거의 사건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너희 형제에게도 땅을 얻을 안식을 주시리니 그때 너희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니 오늘 코로나19로 라는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위하여 최선봉에 서라.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를 가질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희에게 줄 그 영원한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건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전방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가운데 싸우셨습니다. 결국 그의 분에 목숨을 걸었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위해 살아가는 믿의 삶의 여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감리전까지의 기쁨의 50일 동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강 소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달려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21절에서 그때라는 구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싸우러 갈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최전방에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예수님처럼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119 합심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면서 결혼과 가족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과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동생이 아파가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과 다른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찬양
인생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지역의 교만의 바벨탑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모든 앞에 교만의 바벨탑이 속히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북한의 김일성 일가 우상화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아직도 남과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에 그 모든 동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자복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정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정에 은혜의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가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장정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가북이 평화 통일을 바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영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영국과 모든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기름 부으셔서 모든 아버지 국제적인 모든 것들이 토끼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협력하여 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우리나라에도 차별법 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인권운동으로 가장하여 통과시키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악한 시도들이 물려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잘 보존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어머나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에서가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악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문제되게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장면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이루어지는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네 번째로 주님,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와 급진적 성교육과 신앙의 자유화과 사탄 숭배 등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생명경시 사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이 지은 사람이 만드는 모든 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많은 아버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아버지 말씀 속에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동성애 합법과 기준적인 성교육과 신앙의 자유화가 하나님의 교회만 능대하는 사탄의 숭배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아버지 문화들이 영어와 음악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문화를 통해 컴퓨터와 게임과 그 모든 걸 통해 인간의 그 아버지 욕심을 인간의 모든 아버지 좌절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여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속히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시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이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하셨으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원의 모든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나를 맞아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의 창조지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적인 모든 영역을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영역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그 아버지의 깃발을 들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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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담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부모로 여기며 정말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모로 여기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험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가정 되도록 주님 주님과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길을 모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